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팔씨름을 읽어주는 남자, 한국 팔씨름 1등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 격한 시합 후에 반응들, 상대 선수들과의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선수, 테이블을 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오른쪽의 레반, 2017년 경기이지만 찝찝한 그런 느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오른쪽 선수가 현재 레반 선수고요. 탈 인간의 영역에서 팔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선수도 상당히 유명한 선수인데 거의 손목 잡아주고 팔씨름을 하고 있어요. 왼쪽 선수가 절대 약한 선수가 아닙니다. 저 선수 엄청난 선수예요. 자, 실제로 감이 안 오시죠? 저 레반 선수가 얼마나인지가. 제가 180kg인가 190kg 때 한번 만나봤는데요. 그냥 말이 안 나옵니다. 손을 잡아도 엄지손가락만 잡혀요. 자, 여튼 이 선수, 레반 선수 2017년 영상을 볼 텐데요. 그 상대 선수, 오른쪽에 노란 티셔츠 입은 선수입니다. 상당히 좀 하이텐션인 선수고요. 자, 드디어 레반과 손을 잡았는데, 레반 선수 저게 뭐 손에 잡히기나 하겠습니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냥 찍어버립니다, 지금. 절에서는 안 돼요, 절대. 저거는 뭐 고의예요. 고의성이 다분한 겁니다. 레반 지금 어이가 없어 하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뭐 신경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기분도 상하겠지만 다칠 수도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그립을 못 잡고 레퍼리스 그립을 가게 됩니다. 엄지손가락 잡는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쳤다가 그냥 찍혀요. 그 모두가 지금 웃습니다. 심판도 웃고요. 저런 선수의 그런 제스처라든지 그런 게 좀 웃겼던 것 같아요. 이 선수 이갈았어요. 같은 해 2017년에 3개월 후에 결국 만나서 리매치를 하게 됩니다. WAF 세계대회에서 만났습니다. 110kg급 무제한급이고요. 자, 두 번째 판에서 다시 한번 슬립이 납니다. 현재 레반을 상대로는 슬립 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을 텐데 완전체가 아직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찌됐던 간에 레반이 어택을 했는데 지금 왼쪽 선수가 탑을 너무나도 잘 잡았어요. 예. 아, 탑이라는 그 포지션을 뺏기니까 레반 선수도 지금 좀 방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넘어갔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죠. 테이블 저렇게, 아우, 저 정도면 테이블 이제 부시는 거예요. 지금 막 흥분해서 난리가 났죠. 내가 이겼어. 좀 진정 좀 하라고 이 친구야 하면서 심판이 끈을 푸는데 저 이기고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아요. 레반 짜증났습니다.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레반 선수 잘 자제하고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레반을 이긴 오른쪽 선수가 과연 어떤 경기 양상을 펼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같은 루마니아 선수인데 서로 탑 포지션 가져가기 위해서 몸을 뒤로 눕히면서 위로 손을 올리는 모션을 취하고요. 결국 엘보 파울로 인해서 패자조로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탈리아 선수의 경기인데요. 이 친구 탑롤러를 상대로 밑에서 받았습니다. 파란 선수 엘보 파울이고요.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 스트랩 매치. 돌리는 타점이 이탈리아 선수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결국에 루마니아 선수가 또 탑을 잡고 파울로 이기게 됩니다.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저 검은 옷을 입은 게나디란 선수인데요. 레반과 같은 조지아 선수입니다. 레반에게 1승을 주고 패자조에서 경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게나디 선수 워낙에 공격성이 강한 선수인데 지금 더 올라갔어요, 텐션이. 아마 저쯤 되면 거의 저승사자로 보일 겁니다. 네, 그대로 찍어버리고서 시원하게 레반의 복수를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졸레브 선수예요. 아마 팔씨름하는 선수들은 모두 다 알만한 선수고요. 아주 대표적인 러시아의 후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후커를 만나 서고 있는데 포지션이 왼쪽 너무 좋습니다. 와, 그걸 뜯어냅니다. 근데 지금 핀이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엘보 파울이에요. 자, 졸레브 선수 이 정도면 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심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주 약간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잘 들어가네요. 졸레브 선수를 상대로 우크라이나 선수가 저렇게까지 들어가는 거 보면 대단한 겁니다, 진짜. 어찌됐든 포지셔닝이 들어가고 그 각을 깨냅니다. 거의 억지로 힘으로 끄집어냅니다. 근데 핀이 아니냐고 계속 어필을 하는데 지금 슬슬 졸레브 선수 힘이 텐션이 빠져나가고요. 왼쪽 선수는 각을 계속 잡아나가는 노력을 합니다. 사이드 방향 프레스로도 넣어보고요. 이리저리 안되니까 그냥 버리죠. 대체 왜 핀을 제대로 안 보냐고 지금 어필을 하는 건데, 자, 졸레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핀에 대한 위치나 감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손목이 꺾이는 부위가 심판마다 보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수긍을 해야 됩니다. 자, 졸레브 선수가 과연 저런 과격한 모습만 보일까요? 이렇게 푸근한 모습도 있어요. 자, 이번에 팔씨름의 대부 존 불쟁크 선수 그리고 킹스 무브를 사용하는 마이클 토드 선수와의 예전 14년 경기를 보겠습니다. 14년이면 존 불쟁크 선수가 현역으로 많이 활동할 때인데요. 지금 심판이 잡았는데도 계속 서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두 선수. 자, 킹스 무브 들어가서 승리 포지션 넘기는 포지션에서 어깨가 패드 밑으로 내려가서 룰에 저속되지 않게 킹스 무브를 활용하는 모습이고요. 자, 존 불쟁크 선수 탑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엄지와 검지 쪽을 힘을 줘서 상대방의 엄지를 제압해서 높이를 가져가려는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결국에는 어택 들어가고요. 프레스로 이렇게 세웁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뭐 괜찮았어요. 마이클 토드 선수 시작하자마자 프레스로 들어갔지만 존 불쟁크 선수 받아냅니다. 받아내서 공격 포지션 엄지를 제압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저게 옆으로만 누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엄지를 붙들고 계속해서 옆으로 밀면서 누르는 겁니다. 마이클 토드 선수 특유의 각이 나오면서 지금 디펜시브로 들어가는데 저기서 어깨를 밀어 넣으면서 텐션을 가지고 계속 프레스 방향으로 지금 틈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핀이 선언되죠. 마이클 토드 선수 와, 과격합니다. 흥분했어요. 이게 왜 핀이냐. 하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 선수 아실라나요? 예전에 한국에 와서 아주 큰 인상을 줬던 선수. 왼쪽에 마그잔 카자흐스탄의 경량급 선수입니다. 아주 강력한 후커이기도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누르면서 포지션 싸움을 하고 있다가 저는 저게 뭐가 묻었나 했는데 엄청나게 큰 점이 있는 거고 거기에 털이 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오른쪽 선수 테이블 치려다가 자제하는 모습 보이고요. 그렇게 좋아하다가 상대방을 생각해서 가서 좀 위로를 해줘요. 자, 승리해서 기쁜 거 당연하죠. 하지만 상대방의 속상한 표정을 보면 마냥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악수라도 한번 하는 게 최소한의 상대방에 대한 매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양 선수 엄청난 선수들입니다. 오른쪽에 불가리아의 사수 선수 그리고 왼쪽 터키의 오그잔 선수인데요. 지금 오그잔 선수는 마이너스 100kg로 올라간 상태고요. 자, 좋아하면서도 악수하는 거 잊지 않죠. 자,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자, 오른쪽에 불가리아의 요르단 선수 엄청나게 강한 후커예요. 지금 오그잔 선수가 체급에서 지금 탈인가나 한 거예요. 자, 요르단 선수 와,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서도 서로 잊지 않아요. 야, 너 진짜 세다. 너 다음에 또 보자. 100kg에서 이 친구를 지금 막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 강력한 한 방으로 오그잔 선수가 왼쪽에 카자흐스탄 선수를 이겨버립니다. 고개를 푹 숙이니까 위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기 후에 서로 간에 머리를 끌어안는 거는 팔씨름에서는 거의 최고의 경기 후 인사인 것 같고요. 이때 잘못해서 방향이 맞지 않으면 남자끼리 대참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전 영상이긴 하지만은요, 오그잔 선수 엄청 빠르죠? 대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힘을 쓰는지 우리가 간단히 보겠습니다. 거의 누르는 거에 가깝죠. 뭔가 손을 이용해서 팔을 이용한다기보다도 아주 빠른 몸통 쪽에서 나오는 힘으로 밀어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오그잔 선수가 어떻게 힘을 쓰는지도 우리가 봤고요.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서 승자나 패자가 나오게 될 테지만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진정한 스포츠 1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코치를 꼬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